기도하러 왔다가 들꽃이 너무 예뻐서 찍는 중이에요. 핑크색이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엄청 꽃이 피었는데 이게. 아이고 무슨 꽃이 이렇게 예쁜지 잔잔하게 이렇게 피어있어요. 흔한 풀인데 이게 핑크색이 이렇게 꽃이 많이 됐어요. 핑크색 꽃이 감자 키고 난 자리에 핑크색 꽃이 많이 피었어요. 감자밭에 옥수수밭에 핑크색 꽃이 피었네요. 호박꽃도 피었어요. 그리고 돼지감자꽃도 피운 게 있어요. 돼지감자꽃도 피었고 돼지감자꽃은 여기 이렇게 피었어요. 돼지감자꽃이 많이 피었어요. 여기에 저기 그렇게 잘라버려도 어디서 살아서 났는지. 여기다가 피었고. 예쁘죠? 아이고. 이, 깨 심고 난 다음에 이제 고구마 밭이 왕성해요. 고구마. 이제 고구마 이제 다음에 이제 캘 차례에요. 고구마 캐고 이제 거기다가 또 봄동 심으면 마늘 심었고 봄동 심으면 돼요. 차례 추수하고 또 심어주면 또 봄에 또 5월달이 또 올해 이번에 심은 또 양파하고 마늘을 또 캐게 되겠죠.